안녕하세요. 지금 베이스까지 발라놨고요. 오늘은 약간 다르게 여기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오늘 연장을 길이를 길게 한 건 아니고 쉐입을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만 했어요. 이거는 그냥 모양이 이상해서 자르고 다시 했고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 민채 선생님 손에 네일을 해드렸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사용했던 제품이 이겁니다. 캔디제이 나빌레라고 374번이랑 그리고 진비 106. 일단은 엄지에 조금 큰 걸 붙일 거기 때문에 엄지에다가는 자연스러운 시럽 컬러를 발라줄게요. 커링 한번 하고 두껍답니다. 이거 연장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수강생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 4회차 때 연장을 배우는데 그때 제 손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어를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여기가 살짝 일어나 있어요. 중지 네 번째 어디다 하지? 네 번째? 네 번째에다가 살짝 발라주고 여기다가는 파우더를 할게요. 여기 10초 케어했고 이 파우더는 블랑블랑 파우더인데요. 이름이 안 써있어가지고 약간 주황빛이 나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문질러주면 끝! 남아있는 잔여 파우더들을 잘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 이런 나비랑 리본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침 리본 파츠를 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리본 파츠를 써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어제 밤에 이거 선생님 손에 하는데 저희 소리 질렀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대박이었습니다. 이게 딱히 위아래가 없는 듯한 그런 모양새여서 대충 요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 거를 꾸며볼게요. 스와드를 하나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색깔은 이거는 라이트 피치 컬러인데 라이트 피치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올렸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한 사이즈 다운을 좀 해야겠어요. 이제 모양을 잡아볼게요. 아까 큰 것보다는 이 작은 요 사이즈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니까 나쁜 점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시간이네요, 지금이. 저희 샵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옆에 화장실 청소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때 하시는구나. 양옆에 참을 다 둘러주었고요. 모양 한번 잡아주고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얘네들을 오버헤이라고 왔거든요. 근데 중지에도 그냥 뿌리는 글리터를 하는 게 과하지 않고 예쁠 것 같아서 요거 바탕 한번 칠하고 글리터를 그냥 뿌리겠습니다. 4월 초인데 아직 저희 동네에는 벚꽃이 피지 않았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오늘 출근하려고 보는데 벚꽃이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아직 안 입은 트렌치코트도 있고 아직 안 입은 약간 봄옷? 봄옷? 그런 게 많거든요. 이러다 갑자기 더워지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만 줬으면은 이는 끝내겠습니다. 글루를 사용하지 않아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를 다 지나가줍니다. 글루로 했으면은 이 작업을 조금 대충 해줘도 돼요. 저는 글루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오늘 한 네일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와서 뭔가 각 잡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찍는 그런 셀프네일 영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디어도 더 잘 나는 것 같고 뭔가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없달까? 퇴근하고 하면 오히려 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없을 것 같지만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자야 된다는 생각에, 근데 또 그냥 자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뭔가 내일은 예쁘지만 마음은 석연치 않은 그런 점이 많은데 오히려 출근 전에 하니까 되게 상쾌하고 좋은데요. 또 엄청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필라테스, 사실 오늘이 필라테스 가는 날이었는데 내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필라테스 가듯이만 일어나면 괜찮더라고요. 필라테스 하면 살 빠지냐고들 물어보시던데 저는 필라테스 하고 근육량은 늘었는데 그러니까 몸무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기에는 조금 빠져 보이는지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그 살이 찌면 뒷모습이 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 옆구리? 뒷구리라 그래야 되나? 거기? 거기가 조금 정돈됐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필라테스는 그래도 조금 꾸준히 했었던 편이라서 이게 필라테스 때문에 정리가 된 거겠죠? 저는 식단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식단을 했었으면은 적어도 3kg은 빠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식단을 해야 하는진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까지 하고 오버레일 큐어링 할게요. 이거는 뿌뿌 피치라는 글리터인데요, 한번 사봤습니다. 뿌리는 글리터를 하려고요. 막 뿌리는 글리터용이고 그런 글리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뻐서 뿌리면 그것이 뿌글 아니겠어요? 혼자 뿌리는 뿌글은 쉽지 않네요. 바닥에 다 떨어지고 있어.
이거는 카메라인 잘 안 잡히는데 되게 피치피치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라데이션 한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민채쌤이 너무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먼저 손에다가 하셨었는데 진짜 조합이 완전 베리굿이라서 저희 이거 5월 이달의 아트에 꼭 넣기로 했어요. 이제 4월 시작인데 벌써 5월 이달의 아트를 생각하고 있다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달의 아트를 만듭니다, 여러분. 짠! 우와, 이쁘다. 지금 글리터를 좀 많이 뿌려가지고 위에 좀 많이 뭉쳐져 있는데 한번 큐어링을 하고 털어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터는 게 은근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쾌감이 있어. 예뻐졌죠? 끝입니다. 엄지에는 엄청 많은 수월 한번 붙여봤어요. 이것도 민채쌤 손에 했었던 건데 그리고 요즘 뭔가 여기다 이렇게 볼참 넣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뿌덩 끝! 셀프 네일이 끝난 모습. 굉장히 더럽죠? 별로 안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파라솔 떨어졌어요. 아, 다시 붙여야 돼. 이번 주에 다시 병원을 갑니다. 이제 뭔가 안약을 그만 넣으라고 할 것 같아요. 눈 수술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뭔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 저희 스와 상자는 하나가 더 늘어서 네 개가 되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저희 재료 창고들. 아까 빼놓은 스와드인데 넣겠습니다.
스프라이트 땡. 이건 메이크앤에서 온 택배인데요. 이렇게 이번 신상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즘 뭔가 좀 이렇게 조그마한 소화들을 쓴 프레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메이크앤은 약간 저는 진주 맛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주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 지금 요거 엄지에 있는 얘도 메이크앤 거거든요. 이것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건 저번에도 한번 샀었는데 리본들. 얘는 여러 가지 색깔이 같이 있는 건데 화이트, 아이보리, 레드, 연보라, 블랙, 그레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롱 버전이고 이건 살짝 짧은 버전. 이건 조금 작은 손에? 얘도 작은 손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그 파스타 면 같은 그 느낌? 이거 뭔지 아시죠? 그 파스타 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리본 같이 생긴 그 면 같습니다. 이거는 오로라 리본. 요것도 오로라. 튤립? 튤립일까요? 색깔이 오묘하게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수어 프레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프레임인 것 같죠? 어떻게 쓸지 약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글루를 그냥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셨나봐. 이렇게 뭐야 이게. 정말 저세상 포장인데? 괜찮아요. 잘 했으니까. 근데 파츠니퍼도 수강생분들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빨리 쓰는 편이라 좀 많이 샀고요. 아 이게 원래 여기 들은 건가봐요. 원래 글루가 여기 들었었는데 터진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올리고 있어. 이거는 아이즈미에서 부족한 거 시켰고요. 우드와이를 엄청 서비스를 많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의 사랑템 레진 패스트. 부족한 시럽 컬러도 추가로 좀 사고요. 이거는 기초 젤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